안녕하세요. 마리맘 정원의 마리맘입니다. 비 오는 토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요즘 며칠 동안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바람도 많이 불고 막 폭우가 쏟아지는데요. 다들 우리 구독자님들 피해 없으시죠? 오늘은 제가 왜 영상을 또 켰을까요? 제가 산 화분들도 자랑하고요. 또 여기 이렇게나 많이 다육이를 한 바구니 드렸어요. 안 산다 뻥! 아우 이제 정말 안 살 거야. 더 뻥! 그리고 정말 아우 이제 지겨워 안 할 거야. 이제 있는 것만 키울 거야. 개뻥! 저도 그냥 그만 예쁜 아이들을 본 나머지 가고 없잖아요. 가는 거는 가는 놈들은 가버리고 아, 또 새놈을 들여서 키워야죠. 뭐 가격이 얼마나 착해졌는데. 그래서 다육이를 심기 위한 화분도 구입을 했고요. 또 방울토 저는 말 만들었어요. 최근에 방울토 안 쓰고 계속 다른 것만 썼는데 방울토가 3kg가 선물로 들어와가지고 제가 이걸 한번 이제 써보게 됐는데 식감이래. 어쩔 수 없어요. 먹는 거 좋아하는 약간 그런 사람들은 식감이 아니고 촉감이 좋아요. 촉감이. 그리고 이제 이걸로 식재를 해볼 겁니다. 여러분 다육이가 방울방울을 매일 저녁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눈팅으로 쓱 들어가서 보면 거기에서 샀을 때 10% 할인이 들어간대요. 방울토가 전화번호로 그냥 주문하면 할인가가 없고 그 실방에 들어가서 저 방울토 뭐 몇 킬로 주문하겠습니다 이러면 10% 할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그런 게 흙이 필요하고 뭐 화분이 필요하고 다육이가 필요하다 가격도 착한 애들 많이 주시더라고요. 필요하시면 여러분 한번 사용해 보세요. 이렇게 먼지 하나도 없고 참 좋은 것 같아요. 느낌이. 이제 식재해 볼게요. 이제 식재를 할 겁니다. 요 아이는 백진주라는 아이예요. 백진주라는 아이를 이렇게 보세요. 이 화분에 이게 분지를 하면서 더 이렇게 뽀얀 분을 낸다는 거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 화분과 참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여기다 식재해 보려고 벌써 배수층은 깔았고요. 제가 이제 여기다가 식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집에서는 분갈이를 잘 안 해요. 먼지 때문에 옥상에 가서 많이 하는데 오늘은 비도 오고 또 어디 가서 혼자 있기가 싫어가지고 분갈이도 밖에서 해야 시원시원하고 좋은데 비 오는 날은 하우스 가든 안으로 들어가야 돼서 그래서 집에 살게 됐습니다. 저는 마간토를 보통 이제 중립을 쓰거든요. 근데 중립은 아직 주문을 해놨는데 아직 오지 않아가지고 조금 기다릴 겁니다. 제가 일을 하게 되면 말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래서 분갈이 영상을 찍으면 꼭 혼자 조용히 하고 있더라고요. 말을 하다가. 그래서 제가 분갈이 영상을 잘 안 찍는데 오늘은 떠들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일에 집중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아 이게 먼지가 안 날리니까 좋네요. 그리고 톡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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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볼이나 하고 싶으신 거 하시면 되는데, 그러고 나면 이게 흔들림이 아예 없죠. 지금은 약간 처음에 해놓고 흔들릴 수가 있어요. 이게 뭐 막 그 상토 같은 게 막 이 안에 같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볼로, 볼처럼 돼 있어요. 이 흙 자체가. 그래가지고 마감토를 올려줘야지 이게 이제 움직이지 않고 단단할 것 같습니다요. 괜찮습니다. 저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해가지고요, 궁뎅이를 탁탁탁탁탁 치면 여기서 마법같이 이제 움직이지 않는. 이리 오너라. 나비가 없어지기 전에 이름표를 맨날 잊어먹어요. 이름표 잊어버리는 선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배양토를 밑에 딱 했으면 뿌리 있잖아요. 이 뿌리를 그냥 저는 장가지들 이런 거 거의 말려서 말려서 심기 때문에 따버리는 스타일이고요. 이렇게 딱 깔아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놉니다. 그러면 이제 뿌리가 알아서 이 흙 사이사이로 이제 흙이 뿌리 사이사이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한번 흔들어져요. 그럼 걸을 때부터 이미 이게 흙이 이렇게 자리를 잡기 시작해가지고, 아이고 화분 이거 저기 거치대를 잘못 놔뒀네. 이렇게 흔들어주기 시작하면 뿌리가 흙하고 사이사이 뻗치면서 아주 뿌리 활착도 하기 편하게 끓음 이렇게 속으로 쏙쏙쏙쏙쏙쏙 사이사이로 뿌리가 뻗어나가죠. 뿌리 없는 애들은 그냥 살짝만 올려놓으면 되는데, 이렇게 뿌리 있는 애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비가 왜 이렇게 올까요? 비가 안 오면 안 온다. 오면 온다. 근데 참 올해 날씨는 비가 안 오다가 한번 쏟아지면 너무 무자비하게 쏟아져. 자비란 없는 건가요? 사랑이 이런 건가요? 그리고 이렇게 핀셋으로 이렇게 꾹꾹 한 번씩 눌러주는 거는 그 가장자리에 흙을 조금 더 그 아마 공간 있는 흙을 더 꾹 들어가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꼭 핀셋으로 해야 되냐? 아니에요. 젓가락으로 해도 되고요. 어떤 걸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렇게 몸집을 약간 쳐주면 사이사이 떠있던 그 반디 흙층이 화분이 딱 이렇게 들어가져서 이게 훨씬 단단해요. 그리고 배수층 아니 저기 복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화분을 넘치게 흙을 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물 줄 때도 흙이 덜 흘러내리고, 그렇죠? 너무 이거를 넘치게 해버리면 물 줄 때마다 마사가 흘러내리든가, 그러면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 베란다가 지저분해질 수 있고요. 막 옥상에서 키워도 옥상도 지저분해질 수 있고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놔두고 이제 배수층이 오면, 아니 배수층이 아니고 마사가 이제 돌착하면 마사를 위로 쫙 깔아주면 이제 얘네가 흔들림 없이 싹 이제 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 통통통통 잘했다 하고. 그리고 이름표는 잊어먹지 말고요. 이름표 잊어버리면 진짜 생각 안 나요 나중에. 그리고 여기가 자국 하나 달고 왔었는데 떨어졌네요. 그러면 여기 원래 있었던 그 위치에다가 이렇게 쭉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백진주 이렇게 두 개 벌써 식재가 끝났어요. 이제 예쁜 이렇게 예쁜 화분에 이렇게 심었습니다. 예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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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다육맘들은 자기 다육 예쁘죠? 예쁘죠?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 눈에 안경이라고 예쁘죠? 예쁘죠? 소리밖에 안 나오는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좋아한 가을 느낌 나는 노랑의 카키. 저 이런 색깔 되게 좋아하거든요. 약간 미니 롱분이에요. 한 15cm? 여기다는 제가 생각해놓은 게 있습니다. 짜잔! 이게 뭘까요? 레드 크라운 차라요. 레드 크라운 차라를 미리 생각하고 제가 이거 살 때 찜이랑 화분이랑 같이 골랐지요. 예쁘겠죠? 보기만 해도 예쁘죠? 얼마나 예쁘게요? 말렸습니다. 뿌리를 어제 털어서 말렸어요. 흙을 두 산 먼저 뿌고요. 예쁜 쪽을 앞으로 요게 어디가 예쁠까? 잔놈이 나오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머리끄댕이를 잡고 또 넣습니다. 머리끄댕이를 잡으면 안 보이신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샤이샤이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게 집안에 분갈이하니까 편하네요. 흙이 날리면 이렇게 집안에 살 수가 없을 텐데. 또 굉장히 퉁퉁퉁퉁퉁퉁퉁퉁 흙이 쑥 들어갔어요. 쑥 완전히 쑥 들어갔어요. 엉덩이 쳐주는 게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사람이 이런 건가요? 더 비 오는 날 날고지 않을 거 아니니 내 혼자 이렇게 중얼중얼 이것도 마사 올라갈 자리는 남겨놓고 다육이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넘치게 흙을 부으면 나중에 물줄 때마다 마사가 흘러내려서 지저분해지고 벌림판이 옥상에 있어서 안 가져왔더니 여가 불편하네요. 잘 커다오 얘들아. 땅. 레드 크라운 차라랍니다. 참 쉽죠? 분갈이 참 쉽죠? 그리고 어서오시오. 미니 고사홍 차라랍니다. 미니 고사홍 차라도 제가 처음 들여보는 거예요. 근데 이쁠 것 같아요. 고사홍이 이쁘잖아요. 그런데다 얘는 이제 또 미니니까 더 멋질 것 같아서 한번 키워보려고요. 그냥 많이 좋아하는 것들 많이 여러 개 키우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제가 라울을 좋아해서 라울은 싸면 싼 대로 비싸면 안 싼 대로 싼 거 사서 많이 이렇게 모으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하나씩 가도 덜 마음 아프고 또 그 라울은 제가 또 그렇게 해서 키우고 있어요. 먼저 방울토를 조금 먼저 넣습니다. 이렇게 흔들어만 줘도요 딱딱하게 들어가요. 그러면 그때부터 얹어놓고 저는 철화라고 해서 이렇게 넓은 분에 심고 이런 거 잘 없어요. 그 다 제 마음이에요. 철화라고 해서 꼭 넓은 분에 식재하고 이러진 않고 처음에 또 가져올 때 식재하는 스타일이 제가 목대를 있는 대로 집어넣는 스타일이에요. 목대를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키를 더 짤막하게 만드는 약간 그런 끼가 있어요. 왜 그런 끼를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게 좋더라고요. 옛날에 분갈이 영상도 많이 찍었는데 갈수록 게을러져갖고 그런 영상을 안 찍고 그냥 감사하게 몰래 해놓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오랜만에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해봐야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좋은지 잘 크고 있는지. 아이고야 있잖아 왜 이렇게 떨어져. 요건 비는 저 같은 경우는 다 맞추고 있습니다. 옥상에 뭐 실내 원래 있었던 애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그냥 다 맞추고 있어요. 근데 참 사람이 간사한 게 어제 저녁에 그 비 왔다고 추운 거 있잖아요. 참나 어이가 없어. 더워 죽겠다 했던 여기 같은데 그 정도로 사람이 간사해요. 그래서 사회적 동물이겠죠. 더우면 더운 대로 적응하고 추우면 추운 대로 또 적응하고. 짜잔. 이제 머리 여기 약간 흔들흔들 하는 거는 마감토를 끓여준대요. 마감토를 올려주면 이제 알아서 조용하니 있을 겁니다. 지금은 약간 흔들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마사로 흙이 쑥쑥 들어가죠. 마사토가 오면 그때 이제 집어넣으려고 마사토를 주문해놨거든요. 근데 그것도 깨끗이 씻어서 먼지 안 나게 보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기대. 끊어진 거는
항상 옆에다. 그러면 나 홀로 살아요. 이렇게 해서 또 쳐라. 니네 둘이 공대 인치기 쳐라. 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 이렇게 딱 됐습니다. 아, 여러분 이제 다 하고 그러고 이제 보여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큰 것들 우선적으로 했습니다.